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키스트인데요. 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서비스 투자 분야를 놓고 FTA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경제지는 정부 고위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에 FTA 발효 이후 2년 내에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관계가 악화되면서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투자 서비스 분야에 FTA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면 서비스 분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영화는 물론 드라마와 게임, 음악 공연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오늘장 키스트 같은 경우도 강세장 끌고 있습니다. 주가 3.3% 상승이고요. 전장 대비 80원 상승하면서 2,480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